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젠틀맨이란 영화입니다. 룰은 오직 하나, 승자만이 정글을 지배한다. 이것이 범죄의 품격, 매너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니까 유럽을 장악한 업계의 절대강자 미키 피어스는 자신의 마리화나 제국을 걸고 억만장자와 빅딜을 시작한다. 한편 소문을 들은 무법자 드라이 아이, 사립탐정 플래처가 끼어들게 되면서 정글의 왕좌를 향한 품격 있는 신사들의 예측불허 게임이 시작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영화 캐스팅이 정말 빵빵한데요. 매튜 맥커너히, 콜린 파렐, 휴 그랜트, 그리고 헨리 골딩까지 정말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볼만한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남 한주평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가이 리치 감독의 젠틀맨, 영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영화를 처음에 중반까지 볼 때는 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영화를 이렇게 만드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중간까지는 조금 약간 루즈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재밌는데 어? 이렇게 하면서 결말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영화가 재밌어지고 궁금해지도록 만든 것이 가이 리치 감독의 연출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은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던 맨 프롬 엉클이라는 첩보 영화가 있었고, 로다주가 주연을 맡았던 셜록 홈즈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액션 영화의 거장답게 제대로 만든 범죄 액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튜 맥커너히나 콜린 파렐, 휴 그랜트 등의 연기들도 몰입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이 시기에 영화가 개봉된 것이 불운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시기에 영화를 개봉을 했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직남 한주평, 양파 같은 범죄 액션 영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